안녕하세요. 리뷰 닉입니다. 오늘은 오래된 TV나 모니터 등을 스마트 TV, 게임 콘솔로 변신시켜줘서 영화, 게임, 음악 등을 더욱 편리하게 즐길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해주는 구글 TV 동구의 제품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도 특별 구독자 이벤트 선물로 게임 컨트롤러를 준비했으니까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샥스 지원 구글 TV 동글 함께 보시죠. 구성품은 샥스 지원 본체, 전원 어댑터, 설명서, 리모컨과 리모컨 배터리, 전원 케이블, HDMI 연결 케이블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샥스 지원 동글 본체는 올 블랙 색상에 사선 무늬가 새겨져 있는 정사각형 모양으로 깔끔하면서 고급스러운 디자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면에는 상태 표시 등이 있고 좌측에는 HDMI 포트, 우측에는 USB-C 전원 입력 포트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리모컨도 올 블랙 색상으로 버튼은 블랙과 화이트 두 가지 컬러가 섞여 있습니다. 리모컨 배터리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이름 모를 중국산 배터리가 아닌 백셀 배터리가 들어 있습니다. 리모컨의 위쪽에는 원형으로 된 방향키와 구글 어시스턴트 음성 인식 버튼, 홈 버튼, 볼륨 조절, 음소거 버튼 등이 있고 아래쪽으로는 유튜브, 넷플릭스, 프라임 비디오, 유튜브 뮤직 바로가기 버튼이 있습니다. 연결 방법도 어렵지 않아서 누구나 쉽게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샥스 지원 본체 좌측에는 HDMI 케이블을, 우측에는 USB-C 포트에 전원 케이블을 연결해서 전원 어댑터에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HDMI 케이블 한쪽 끝을 TV나 빔 프로젝터, 모니터 등의 HDMI 입력 포트에 연결만 해주시면 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연결 후에는 화면 안내에 따라 리모컨부터 연결을 해준 다음 구글 홈 앱을 통해 쉽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샥스 G1은 구글 정식 라이센스를 받은 제품으로 최신 안드로이드 TV OS 12를 지원하며 16GB의 넉넉한 메모리를 내장하고 있습니다. 화질은 4K 울트라 HD를 지원하고 돌비 비전, 돌비 애트모스를 지원하여 극장에서 시청하는 것 같은 생동감과 깊이 있는 사운드로 몰입이 가능합니다. 와이드바인 L1 등급이라서 넷플릭스에서도 고화질 영상을 제대로 즐기실 수 있습니다. 실제 사용을 해보면 부팅 속도부터 동작 속도까지 전체적으로 빠릿빠릿한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타사 대비 한 단계 높은 CPU와 GPU를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샥스 G1만 연결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는 기본이고 애플 TV, 쿠팡 플레이, 디즈니 플러스와 왓챠, 웨이브, 티빙 등의 대부분의 OTT 서비스들이 이용 가능합니다. 구글 어시스턴트 음성 인식 기능도 지원하고 있으니까 리모컨에 있는 음성 인식 버튼을 눌러서 말만 하면 아주 편리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당연히 캐스팅과 미러링 기능도 갖추고 있습니다. 리모컨으로 일일이 검색하고 이럴 필요도 없이 스마트폰에서 보던 영상을 캐스팅 기능을 통해 큰 화면으로 이어서 시청이 가능합니다. 캐스팅으로 재생 후에는 스마트폰으로 다른 일을 해도 화면에서는 중지 없이 계속 시청할 수 있습니다. 미러링 기능은 말 그대로 스마트폰의 화면을 그대로 전송시켜주는 기능으로 스마트폰에서 보여지는 화면과 동일한 화면을 그대로 보여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런 미러링 기능은 아이폰에서는 바로 사용할 수가 없는데요. 에어스크린이라는 앱을 설치하신 후에 아이폰에서 미러링 버튼을 눌러 선택을 해주시면 아이폰에서도 미러링 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미러링 기능을 사용하게 되면 살짝 버벅거리기 때문에 잘 사용을 하지 않았는데요. 샥스 G1에서는 아주 쾌적하게 사용이 가능하였습니다. 사실 샥스라는 브랜드가 게임 디바이스 전문 회사로 이 제품 역시 클라우드 게임을 지원하기 위해 좋은 성능으로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포스 나우나 샥스 플레이 게임 서비스를 통해서 클라우드 게임도 즐기실 수 있습니다. 블루투스로 다양한 기기들과 연결을 하게 되면 더욱 편리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는데요. 샥스 게임 패드를 연결하게 되면 더 제대로 게임을 즐길 수 있습니다. 오늘 구독자 이벤트 선물로 드릴 샥스 게임 패드 S5B 제품도 잠깐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대하기 좋은 사이즈라서 이렇게 휴대용 파우치도 함께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블루투스로 연결해서 바로 사용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가로로 쭉 잡아당겨서 가운데 부분에 스마트폰을 끼워 넣고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샥스 G1에 블루투스로 게임 패드를 연결해서 게임을 해보게 되면 진짜 콘솔 게임기로 게임을 하는 것처럼 게임이 가능합니다. 샥스 G1은 작고 가벼워서 휴대하기에도 좋아서 집에서 뿐만 아니라 여행 시, 출장 시에도 휴대하게 되면 호텔 TV라든지 휴대용 모니터, 빔 프로젝터 등에 연결하여 언제든지 즐기실 수 있습니다. 샥스 G1은 국내 개발 제조 제품으로 2년간 무상 AS를 보장하고
국내 CS 대응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좀 더 안심하고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OTT뿐만 아니라 클라우드 게임 지원까지 가능한 샥스 지원 구글 TV 동글 제품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나만의 즐거운 세상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제품이 될 것 같습니다. 정상가도 상당히 저렴하게 나온 편인데 쿠폰 할인으로 5만원대의 가격으로 구매하실 수 있으니까 구글 TV 동글 제품이 필요하셨다면 참고하셔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구독자 만명 돌파 특별 이벤트로 준비를 했습니다. 구독자 이벤트로 앞서 소개해드린 게임패드 3개를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 이벤트 종료시까지 구독자 1만명을 돌파하게 된다면 2개를 더해서 총 5개를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급적 많은 분들에게 이 영상을 소개해 주시고 구독하게 해 주신다면 더 많은 분들이 당첨될 수 있으니까 많은 참여 및 소개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리비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